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최윤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ctress 최윤영 is loved for her bright smile and cute features. She debuted in 2008, and since then, she showed excellent acting skills and even showed her charismatic traits on both the big and small screens. And now, she's set to star in the new daily drama titled There's a Meowing Cat and play her first lead role in the movie You Are My Vampire. She delights everyone around her with her qualities, and you can learn more about her right now on Newcomers. Yeah, 제가 고양이는 있다에서 맡은 역할은 고양순이라는 역할이고, 남부럽지 않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던 양순이가 아빠를 잃게 되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그렇지만 씩씩하고 꿈을 잃지 않고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KBS에서는 이제 내 딸 서영이 이후로 뭐 단막극을 하긴 했지만 거의 한 2년, 3년 만에 다시 작품을 하는 거거든요. 첫 리딩할 때부터 좀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고향에 온 것 같고, 고향이는 있다 감독님도 제가 공채 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이셨거든요.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디션 없이 그래서 캐스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더 편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조 출연자들 때문에 제가 온몸에 지금 멍 투성이에요. 여기 막 다 다리에도 멍이 들고, 이게 며칠 전에 제 꿈 씬인데 저희 드라마 1회 맨 처음 씬이에요. 처음 씬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열심히 찍어야겠다고 생각도 했는데,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께서 제가 돈가방을 들고 있으면 돈가방을 막 뺏으려고 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그 보조 출연자분들이 몸집이 정말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진짜 이렇게 조직폭력배 역할이셨는데 정말 조직폭력배 같으신 분이 서 계셔서 연기하는데 힘 조절이 전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뺏기지 않게 버텨야 되고 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인 거예요. 다음 촬영할 때 감독님한테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랬나의 뱀파이어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남규정이라는 이제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서른이 다 될 때까지 이제 엄마 피만 쪽쪽 빨아먹는 그 뱀파이어 같은 여자거든요. 뭐 수입도 없고 집에서 한심하게, 그렇지만 꿈은 버리지 않고 계속 글만 쓰고 있는 여잔데, 저의 연기 지망생 때와 아주 비슷했어요. 저의 20대 초반의 모습과 그랬나의 뱀파이어에서 남규정의 모습이 거의 닮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연기자가 되게 되고 싶었고, 극단에도 들어가고 공채에도 시험도 봤지만,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연기는 계속 하고 싶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연기하다 보니까 정말 저처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캐스팅이 가장 늦게 되고 안 되고, 다들 동기들은 일하는데 저만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방송 쪽으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연습실에 나와서 하루 종일 거의 방송국에 있으면서 연습도 하고, 감독님들 있는데 찾아가서 음료수도 돌리고, 혼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모하게 좀 많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김탁구가 캐스팅이 되고, 이제 그 전에도 단역을 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독님이 캐스팅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열심히 한 거는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나지만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자의 꿈을 가지게 된 거는 거의 6살, 7살? 뭐 이때는 막연하게 그냥 TV에 나오고 싶다,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계속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연인이라는 꿈을 계속 갖고 고등학교 때 제가 대뜸 그냥 예고를 진학해버렸거든요. 일산에 사는데 안양에 있는 예고를 진학을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시외버스 타고 가서 그냥 무모하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 오디션 같은 걸 보는데 뭐 특기랑 지정 연기 이런 걸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연기를 배우게 됐죠. 제가 춤추는 걸 또 좀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저의 동기들이 뭐 준수, 김준수 군도 있고 은혁, 슈퍼주니어 은혁 군도 있고 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좀 습관처럼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도 혼자 추기도 하고 뭐 노래 틀어놓고 그런 건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춤을 좀 많이 추긴 하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술을 좀 좋아해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웃고 얘기하다 보면 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점이 있으면 좀 제 동네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단골 맥주집이 있어요. 그 저희 친구들 다섯 명이서 이름이 힐링 캠프예요. 저희 다섯 명이 저희 채팅방 이름도 힐링 캠프인데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모여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 친구 고민을 계속 들어주고 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뭐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고 그러고 막 놀면서 술 먹다 보면은 약간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찌는 것 때문에 애주가까지는 못 되더라도 쉬는 동안에는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제가 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어려서 그런지 막 좀 까칠하고 나쁜 남자 그런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박명수 선배님이 이상형이라고 한 이유도 사실은 물론 까칠하게 보이시지만 뒤에서는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자기 후배들 되게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좋다고 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못된 남자랑 나쁜 남자는 구별을 해야 된다면서 되게 많이 말리셨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른 건 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상형이에요. 저는 황정민 선배님이랑 연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공채 때 단역 시절에 그저 바라보다가라는 작품에서 이제 단역을 했었어요. 그때 황정민 선배님이랑 한 두 번 정도 같이 연기를 했는데 그때 선배님이 저는 대사도 없고 스타일리스트 역할이어서 선배님한테 옷 입혀주는 게 끝이었거든요. 선배님이 네가 카메라 잘 보이는 쪽에 서라 그렇게 몸 돌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 편집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큰 선배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연기하게 되면 그때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양이는 있다라는 드라마와 그랬나의 뱀파이어라는 영화로 한꺼번에 이제 찾아뵙게 됐어요. 두 작품 다 되게 매력있고 엉뚱하고 귀여운 그런 작품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드라마 뭐 영화 말고도 또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지겨워하지 마시고 많이 예뻐해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he may have a petite figure, but no one can match her passion for acting. She's starring in new productions and will show a new side of herself through them. We hope she bewitches everyone with her acting for a long time. Showbiz Korea will root for Choi Yun-young's future activities.